그전에 훈련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왜냐면 오랫동안 발을 맞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 훈련 위주로 선수들이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를 좀 지켜보는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맞춤형 훈련을 들어갈까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상대가 나와 있고 그 상대의 경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특정 선수에 대한 컨트롤 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할 생각입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굉장히 미안합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왜냐하면 처음 의지를 확인했을 때부터 저한테 의지를 보여줬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아낸 것까지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 허락을 해준 토트넘 구단도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명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뽑는 게 제일 쉬운 선택입니다. 제일 쉬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뽑지 않은 이유는,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주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길게 봤을 때, 또 우리 올림픽팀의 훈련 과정, 또 훈련 스케줄, 또 도쿄에 가서 경기 일정, 이런 거로 봤을 때 분명히 혹사시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를 보면 굉장히 근육질이 좋은 선수거든요. 굉장히 근육질이 좋은 선수인데, 사실은 EPL 리그 뛰면서 약간의 이상기후들이 감지했죠. 특히 3라운드 부분, 또 29라운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스프린터를 주로 하는 선수는 그게 제일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누적된 피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부상이 날 염려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왜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어려운 선택을 한 이유는 모든 결정도 제가 하지만 모든 책임도 제가 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부상이 나면, 지금도 여러분들 혹사 논란이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권 팀들이 여러 팀들하고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사실 설령 잘못해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라도 있는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책임질만 하고 싶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지금 51경기 시간으로 얘기하면 4천여 분, 정확히 얘기하면 3,996분, 51경기 17분 교체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또는 앞으로 우리 평가전이라든지 우리 시합 일정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선수는 사실 우리가 못 쓰더라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만에 하나 부상이 나면 프리시즌이고 EPL 리그, 또 다가올 9월 달에 사실 월드컵 예선전, 한국 축구로서 막대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기쁜 결정 끝에 밤새도록 회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한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센 팀하고 붙는 것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라도 문제점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나가서 더 좋은 팀하고 경기했을 때 또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지면서도 자신감 찾겠지만 이기면서도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팀이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진찰하기 위해서는 사실 센팅과의 경기를 협회에 요구를 했고 또 협회에서도 사실 아르헨티나, 프랑스 누가 봐도 우승후보 팀하고 경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자신감과 문제점을 모두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비책 세워놨습니다. 플랜B도 세워놨고 하여간 근데 우리가 플랜A가 쉽지 않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B는 바로 가동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사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이틀 동안 진짜 많은 좌절과 실망감을 느꼈을 거니까 일단 제가 이따 미팅을 하면 먼저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니들이 순간에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를 보여줘라.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되돌려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